프랑스 사람들은 파리를 빛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이 세계문화 중심지라고 여길 만큼 자부심이 강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케이팝을 중심으로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크게 주목을 받자 입지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신들이 자랑하는 예술과 스포츠를 아름답게 융화시켜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파리올림픽은 이제 국제 대망신 대회로 탈바꿈 중인데요. 결국 개회식 영상도 삭제됐습니다. 파리는 올림픽 역사상 전례 없는 수상 퍼레이드에서 문화적 자존심을 모두 내뿜다시피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와는 달리 꿈에 나올까 두려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가장 시청자들을 괴롭힌 장면은 프랑스 가수 필리프 카트린느가 옷을 입었다고는 볼 수 없는 파란 망사 옷을 입고 꽃과 과일 모형에 둘러싸여 깜짝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술과 욕망이신 디오니소스를 패러디한 카트린느는 마치 술에 취한 듯한 표정과 자세로 익살스럽게 자신의 신곡 벌거벗은을 불렀습니다. 이 공연을 본 프랑스 네티즌마저도 보는 내가 창피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며 올림픽과 무슨 상관이냐, 앞으로의 올림픽이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건 프랑스가 아니다. 오늘 밤 잠들면 푸른 알몸이 남성이 프랑스어로 노래하며 나를 쫓아오는 꿈을 꿀 것 같다. 쿠바에서 북한까지 모든 나라가 그의 고안을 지켜봤다. 마크롱이 올림픽과 파리에 제안을 몰고 왔다. 정말 부끄러운 장면이었다라며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여장을 한 남성 무용수들, 거의 알몸을 드러낸 가수, 핏빛창가에선 목이 잘린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충격에 충격이 이어지던 중 남성 여성 성소수자로 추정되는 인물 3명이 계단을 뛰어올라가며 결혼행진을 하는 장면은 더욱더 충격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면서 여장 남자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종교계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성 댄서의 성기 일부가 반바지 아래로 그대로 노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해당 장면 캡처는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끔찍한 장면이다. 이런 꼴을 보려고 온 가족이 모여 개회식을 본 건지 후회스럽다. 바지를 꿰매버려야 한다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옆나라 영국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국 토크스포츠에는 개회식 방송을 생중계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The security, there was thousands and thousands of military personnel, police all around. So, The police presence has certainly been raised in the sense that I think there's a total of 45,000 police officers on duty, along with military personnel and also security firms, around 20,000 people from security firms alone involved in making sure we have a safe games here in Paris. Now, we've been keeping across this parade, and an unusual parade, I'm sure. And we've also had a performance from Lady Gaga, a nod to the sort of French Review, if you like, and the sort of music hall that you would have with French music. But what are you feeling about this actual parade? Am I allowed to give the honesty? I think right so, now? That's what we want. You know, what you have to imagine is normally you go into an 80,000-seater stadium, you have all the music, the dances, the feel, the energy, the crowd, and the moment the teams arrive in that stadium in their droves, it's just a fantastic moment. Now, so for me at the moment, that vibe has not come across at all because we've seen those boats go down. There's only a representation of the athletes because there's only so many that could probably fit on each of yes. those boats. And we're obviously getting, by you know, seeing close-ups on screens, you get a bit more. But where's the vibe, the energy and the excitement? I don't know. Who is going to see it like you would in a normal stadium is my question. Yes, they are witnessing something very, very different with this parade. They've definitely tried to do something quite unique, Paris. But yes, as of yet, it's not translating to us that we're getting that atmosphere, that vibe that you would normally get within that cauldron of a stadium. 결국 항의를 견디다 못한 IOC는 역사상 유례 없이 개회식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부르는가 하면 올림픽 오륜기가 거꾸로 개항돼 있었고 나이지리아 여자 농구 대표팀은 대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수영 마라톤이 열리기로 한 센강은 아직도 불순물과 폐수로 똥물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센강 정화 사업을 실시했지만 아직도 위험한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파리 조직위는 매일 세균 수치를 점검 중이지만 아직도 묵묵무답 경기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논란이 터져나오며 바가지 요금과 치안 문제까지 연일 실패한 올림픽이라는 여론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마크롱 정부에 큰 정치적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림픽 참사로 인해 더욱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정권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현지에서는 프랑스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손상시키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면서도 세금만 낭비한 마크롱 정부가 국민에게 올림픽 실패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탄핵을 예고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급 황당 실수가 잇따르고 있는 파리올림픽에서도 우리 태극전사들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극찬이 들려옵니다. 태국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아유타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사는 한 노인의 사연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한 집안,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먼지가 쌓인 물건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의 이곳에는 무려 13명의 대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빈병을 수집해 팔며 생계를 이어온 이 노인은 이제 그 일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연로해졌습니다. 늘 가난에 허덕이던 그는 집세를 못내 쫓겨날 위기에 처하며 국가적 지원을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그가 70여 년 전 20대의 젊은 나이에 한국의 청춘과 목숨을 다 바쳐 싸웠던 한국전 참전용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전 후 그의 헌신에 대한 대가는 처참했고 그가 마주한 삶은 이 참혹한 환경뿐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참전용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래서 그에게 국가적 지원이 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태국으로 달려가 직접 실행에 옮긴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차름새 땅을 만나니 한국인들은 그가 주거지를 옮길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손자, 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차름새 땅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이 찾아와 도움을 준 것에 감격해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슴에 품고 다니던 자신의 참전 증서를 꺼내 보이며 이들에게 한국전 참전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태국 전체가 감동에 빠졌습니다. 인프레쉬. 이곳은 해외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 후원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소수이인원으로 적자 속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이지만 누구보다도 빠른 실행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이루어냈고 국내 참전 용사를 돌보는 한편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그리고 지금 태국까지 의료 지원 물품, 식사 제공, 금전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업이란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행보에 감동한 많은 한국인들이 인프레쉬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참전 용사 후원에 동참하며 또 다른 기적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현재 6.25 참전 용사에게 후원되는 티셔츠와 볼캡을 출시했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펄럭이는 태극기와 함께 Things to Remember, 기억해야 할 것들이란 메시지를 넣어 한국 전쟁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후원을 기업명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국 참전용사에게도 한국인들의 이름이 전달되었죠. 그는 한국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준 한국이란 국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들의 별세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